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 기회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주어져 있는데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전혀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크고 작은 모든 기업은 사람을 채용할 때에 반드시 그 기업에 맞는 이념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기업주는 자신의 경영 철학에 맞는 사람을 반드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 이념에 맞아야 합니다. 혼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자랑을 해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영 방식, 하나님의 경영 철학, 하나님 인사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이념에 맞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 속에 430년 동안 한 민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430년 동안의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이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이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사막에서만 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가 없습니다. 세상 조건으로 보게 되면 조금도 설 수 없는 사람, 어쩌면 0.01%도 성공할 확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불러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젊음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쓰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 장정 60만 명의 기준은 민수기 1장과 2장 성경 말씀을 보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60만 명 가운데 이 사람들을 쓰지 않고 모세를 서셨습니다. 80세 노인. 두 번째, 이 모세를 돌아보면 이 사람은 그때 그 당시의 생활 상황은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은 손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재산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세상 지식이 없습니다. 사막 생활 40년은 모든 것을 까마득하게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은 세상 명예나 권력이 없습니다.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에게는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겨우 있다는 사람들은 처가살이 40년 동안에 사막에서 양치는 유목민 처가살이 이 생활 속에서 처갓집 식구 아무 힘이 없는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점점 나이는 중년이 지나서 노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렇다게 내세울 만한 지식도 변변치 않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내일이 노후를 보장할 만한 그런 재력이 없습니다. 세상 배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점점 내 곁에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겨우 내 집안 식구 몇 사람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를 부르셨을 때 첫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모세는 8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새해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많은 꿈을 또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꿈을 세우시기 전에 또 비전을 가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서시려고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이 신발은 모세의 인생 발자취입니다. 사방을 이 신을 신고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신을 벗으라는 이 의미는 너는 이제는 과거의 옛 모습을 벗어라. 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벗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벗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니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혈기가, 고집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세상 정욕적입니다. 눈에 혈안이 되어서 세상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왔던 나의 육신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본래 그의 출생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노예로 있다가 왕자가 된 사람입니다. 과거에 왕자로 있었던 이 모습 속에서 많은 상처를 남게 됩니다. 광야 40년은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상처를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반드시 내 마음의 상처가 지워져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첫째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룻기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 의미는 무엇을 포기할 때 신을 벗었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너는 과거의 생활은 청산해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십니다.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것이 썩어져가는 것이라 있습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썩는 것들인데 구석,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 이것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많은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불만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다투는 소리, 집에서 서로서로 정오의 소리, 미움의 소리, 이 사회는 전반적으로 어느 한 곳도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늘 분쟁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서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스카우트하시고 그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머리가 싹 뛰어난 금머리가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화려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문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을 벗는 오늘 이 단계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새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 나오시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구습이 어떤 것인가요? 혈기가 있었습니까? 끊으십시오.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교만했습니까? 벗어버리십시오. 세상 방법으로 살았습니까? 벗어버리십시오. 벗어버리는 만큼 하나님은 크게 들어 서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모세의 시대와 또 한 사람 시대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시대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신을 벗으라 했고 여호수아 시대가 왔을 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하신 말씀이 너는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이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경도 한 적이 없는 엄청난 난공불락에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성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성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여리고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난공불락입니다. 마치 거대한 여리고성 같습니다. 내 힘으로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경영하시다가 몇십 년 동안 공돈탑을 쌓듯이 이 사업을 이렇게 세웠는데 하루쯤에 부도가 날 때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마치 불구경하듯이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여리고성 같은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때 속수무책입니다. 내 가족이 몸이 아파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숨져가는데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 못 살립니다. 마치 내 앞에 인생의 큰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한 군대 장관이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막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우리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마디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새 시대, 새 땅으로 들어왔으니 걸어왔던 사막의 40년 그 광야의 생활은 이제 벗어버리라. 새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려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육의 모습을 벗어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쓰시는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두 번째 조건은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가 길의 숙소에 잠시 머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모세는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느냐 하면 옆에 있는 그 아내, 성경은 이 여인 이름이 십보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양피를 피었습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남편 바람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했더니 성경은 강조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 죽이시는 것을 놓으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 했습니까? 할례를 안 했습니다. 할례는 남자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발을 신벗으라. 두 번째는 할례를 하라. 이 할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할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거기에 따르십시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이 빳빳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마음의 할례 뭡니까? 교만. 이걸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을 품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거 자르셔야 됩니다. 마치 산모의 몸에서 태아가 이제 출생할 때에 탯줄을 달고 나옵니다. 반드시 이거 잘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 반드시 육의 탯줄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 잘라낼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라낼 때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성령을 어떻게 거스립니까? 목이 곧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목을 꼿꼿하게 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귀에 끊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어떤 것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는 말씀만 들었더라면 에덴 동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낙원은 안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귀를 마귀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오늘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소리는 끊어야 됩니다. 이 소리가 어떤 것인가요? 부정적인 소리들, 그리고 불평하는 소리들, 미워하는 소리, 사람을 질타하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 전혀 생산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것을 귀에 할례가 오늘 주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무슨 소리 들어야 됩니까?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은혜의 소리, 말씀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따르십시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하라 그랬습니다. 주여, 난 하루하루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양판껍질 벗겨지듯이 내 모습은 점점 한꺼풀씩 한꺼풀씩 벗겨지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는 내 발에 신벗으라 그리고 할례를 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신발 벗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여호수아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첫발 내딛던 자리가 어디냐면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을 봤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할례하라. 끊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시대가 열렸고 새 땅을 밟았다면 이제는 너는 끊을 것을 끊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신년 새해 우리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를 하게 해주세요.
끊어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 집에 다시는 불평의 소리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소리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하나님 불만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평화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을 잠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던 것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부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 25년이 다 돼가도록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놀랍게도 창세기 17장 24절을 보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합니다. 성경은 포피를 비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하고 났더니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바로 18장 1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 사라 나이가 아브라함과 10년 터울입니다. 89입니다. 이 할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0절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 사라가 실감을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25년 전에 주셨을 때는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99세 때에 할례 끝나고 바로 하나님 찾아오시더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했을 때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웃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까지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왜 우느냐 그랬더니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장막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그랬어요. 오늘 두 부부가, 노 부부가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100세 때 바로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25년 동안 묵었던 그 말씀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할례했던. 여러분 신년 새에는 끊었을 것을 끊을 때에, 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날 때에 반드시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있던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날에 아픔이 있었던 이제는 그것을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결론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라오십시오. 변화를 받아라. 우린 변화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넘어져 보고 싶습니다. 가끔은 도로 누워 쉬어 보고 싶습니다. 젊은 날 그러면 다시는 못 일어날까 봐, 그러면 다시는 뛰지 못하게 될까 봐 잠시라도 쉬지도 앉지도 못했습니다. 가끔은 움츠러들어 쉬어보고 싶습니다. 가끔은 잠시 멈추어서 힘든 다리 한번 주물러 보고 싶습니다. 주를 만난 그 처음, 그러면 다시는 주를 따르지 못할까 봐, 그러면 다시는 주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잠시도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잠시 쉬기도 하고 잠시 눕기도 하고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나이 들이감에 따른 지침이 아니라 누워보니 하늘의 별을 보게 되고 잠시 멈추어 보니 힘들게 걷는 이들을 만나기도 됨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식인 바보처럼 이제는 천천히 늦게 이득 없이 나아갑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의 이목은 뒤로 한 지 오래되었고 이미 세상적 손익에 두 손 쥐었다 폈다 하는 조급함도 내 것이 아닌 이상 나는 바보처럼 바람처럼 달리는 사람들 속에서 조금 늦는 이들을 조금 지친 이들의 곁을 찾아 토닥토닥 걷습니다. 가끔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늦어도 모자라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먼지 가득한 당신을 사랑하세요. 절룩거리고 걷는 당신을 품으세요. 모자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